Hi everyone. 네, 오늘도 소셜미디어 슬랭스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오늘은 L에서 P까지 시작하는 슬랭으로 배워볼게요. 먼저 L로 시작하는 슬랭입니다. Legit. Legit는 뭘까요? 멋진이란 뜻이 있어요. Legit는 cool의 뜻이 있는데요. Wow, Kelly's shoes are legit. 켈리의 신발 정말 멋지다. 이런 뜻이 되네요. Lit는 무슨 동사의 과거형이죠? 네, 맞아요. 불을 켜다라는 light의 과거형 또는 과거 분사형이에요. 그렇지만 슬랭으로 쓰면 매우 재밌는, 매우 신나는, 대단한, 멋진, 쿨한 이런 뜻이 됩니다. Cool or awesome. 멋지거나 대단한 이런 뜻이고요. 예시를 볼게요. That party last night was lit. 지난밤 그 파티 정말 재밌었어. Yeah, it was pretty nice. 꽤 괜찮았지. Let's go to more parties like that. 그런 파티 더 많이 가보자, 우리. 이런 뜻이네요. LMAO. 이거는 너무 많이 써서 알수 있을 건데요.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들어봤나요? Laughing my ass off.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배운 LOL보다 조금 더 재미있을 때 쓰는 거예요. LOLE, laughing out loud였죠. 크게 소리내서 웃다라는 뜻인데요. 이 LOL보다 더 웃길 때, 더 웃긴 상황에서 LMAO를 씁니다. Laughing my ass off. LMAO. My cat just fell off my bed. LOL. 내 고양이가 막 지금 떨어졌어. 내 침대에서 키키키라고 하니까 더 크게 웃는 거죠. 또 아까랑 비슷한데요. Laughing my butt off. 여기 s 대신에 butt를 쓴 거예요. 그래서 L, M, B, O가 되네요. LOL, you're so funny. 키키키, 너 정말 웃기다. LMBO, I know. 이거는 더 크게 웃는 거죠? 그리고 I know, 나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알려줘. 알려주세요. Let me know의 줄임말이에요. LMK. If you need anything, let me know.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나좀 알려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LOL' 이거는 이전 영상들에서 한 번씩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LOL'은 키키키란 뜻입니다. 'Laughing out loud', 'Laughing out loud' 크게 소리 내서 웃는 거죠.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L, O, L입니다. Are you okay? Yeah, LOL. 너 괜찮아? 응, 키키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LY는 사랑해의 줄임말인데요. Love you에서 앞 글자를 딴 거예요. LY. I've got to go now. have got to는 뭐뭐 해야 한다란 뜻이에요. 여기 h, a, v, e 이 줄임말이 v가 되는 거죠. I have got to go now. have got to는 해야 한다. 나 지금 가봐야 돼. Okay, see you soon. Love you. 알겠어. 곧 봐. 사랑해. 안녕. 이렇게 하는 거죠. 인사말처럼 love you 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 전에 ly를 배웠는데 여기 sm이 붙었어요.
너무 많이 사랑해 이런 뜻이네요. Love you so much. So much가 붙은 거네요. 뒷부분. Jess, I love you so much forever. Jess, 나 영원히 너 사랑해. 너무 많이 사랑해. 이런 뜻이네요. 이제 M으로 시작하는 슬랭입니다. Mood가 있는데 mood는 감정 이런 뜻이죠. 슬랭으로는 나도 그 감정 뭔지 알아 이런 뜻이에요. Me too라는 뜻으로 relatable feeling or experience를 봤을 때 또는 느꼈을 때 me too라는 의미로 mood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relatable은 무슨 뜻이냐면 공감할 수 있을 만한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relate는 관련 짓다란 뜻이죠. 나와 관련 지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공감할 만한 감정이나 경험을 봤을 때 me too라고 하고 싶으면 mood라고 할 수도 있어요. I was rejected again. 나 다시 거절당했어. mood. 나 그 기분 뭔지 알아. 이런 뜻이네요. MYOB 당신 일에나 신경 써라.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라는 뜻인데요. Mind your own business. MYOB 이렇게 앞글자를 땄네요. 너 자신의 일이나 신경 써라. 너나 잘해 이런 뜻이죠. Is she your boyfriend? 그녀 너희 남자친구니? 라고 하니까 Mind your own business. 네가 상관한 일 아니야 이런 뜻이네요. N으로 시작하는 슬랭으로 첫 번째는 NGL인데요. 이거 정말 많이 써요. 꼭 알아두세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Not gonna lie. 나 거짓말 안 할게. 이런 뜻이죠. NGL. Not gonna lie. That science test was hard. 진심으로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그 과학 시험 어려웠어. 이런 뜻이네요. No cap. 모자가 없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짜야, 진심이야 라는 뜻인데요. cap이 모자란 뜻이 있지만 은어로는, 슬랭으로는 거짓말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not lying의 뜻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예시를 볼게요. That food was good. No cap. 진심으로 그 음식 맛있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오로 시작하는 슬랭. OG가 있는데요. 독창적, 성구적이면서 원조격인 사람을 칭해서 OG라고 합니다. Original gangster. 여기서 보면 You have a classic style or stay with the older ways instead of newer. 당신이 뭔가 고전적인 스타일이 있고 예전에 하던 방식에 머무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OG라고 해요. 뭔가 새로운 걸 쫓기보다 기존의 원조의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OG라고 할 수 있겠네요. Mr. Pollard is an OG because of his style and manner. 스타일과 매너 때문에 Mr. Pollard 씨는 OG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물론이지 라는 of course에서 가져왔습니다. Can I come? 나 올 수 있어? Of course you can. 물론 가능하지, 올 수 있지 이런 뜻이네요. 오엠지 이거는 많이 들어봤죠? 맙소사 헐 이런 뜻이에요. Oh my god 또는 Oh my gosh의 줄임말이에요. OMG. OMG. Oh my god, those shoes are so cute. 헐, 그 신발들 너무 귀엽다. Oh my god, that is so true. 헐, 그거 정말 맞는 말이야. 이런 뜻이네요. Unflick.
메이크업, 헤어 등이 완벽한, 아주 잘 된, on fleek. 이것도 유튜브 댓글 같은 데 보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쓰는 걸볼수 있더라고요. Very good on point 란 뜻이에요. My eyebrows are on fleek. 내 눈썹 정말 잘 됐어. 완벽해. On fleek. 다음으로 on point는 대단하다, 완벽하다, 멋지다, 좋다 이런 뜻인데요. Excellent, bold, right on, accurate, appropriate. 훌륭하고 대담하고 딱 정확히 잘돼 있고 그리고 적절한 이런 뜻인데요. Did you see BTS's performance last night? 어젯밤에 방탄소년단 공연 봤어라고 하니까 Their choreography was on point. Choreography는 안무란 뜻이고요. 방탄소년단 안무 완전 좋던데? 이런 뜻이네요. 피로 시작하는 슬랑입니다. Party pooper. Poop는 똥을 누다라는 뜻인데요. 파티에서 똥을 두는 사람? 분위기를 깨는 사람, 자중에 찬물을 끼얹는 인간이란 뜻이에요. A person who ruins a party by either stopping the fun or not participating in a certain activity. 어떤 사람이냐면 파티의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에요. Ruin은 파괴하다란 뜻이죠. 직역하면 by either stopping the fun or not participating in a certain activity. 재미를 멈추거나 아니면 특정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파티의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에요. Jeff is a party pooper because he won't play Spin the Bottle. Spin the Bottle이라는 게임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Jeff는 이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서 파티의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되는 거죠. 참고로 Spin the Bottle이 무슨 게임이냐면 병이 있어요. 병을 3다수나 아니면 특정한 빈 병을 가운데 놔둬요. 그리고 이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앉거든요. 이렇게 둘러앉아서 한 사람이 이 병을 돌려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병을 360도 돌릴게요. 그러면 이 병이 향하는, 입구가 향하는 쪽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 병이 이쪽을 가리키게 됐다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이 사람이 특정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게임이에요. 피리엇는 대화 끝, 마침표 이런 뜻인데요. period는 마침표라는 뜻인데 여기 t를 붙여서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이에요. When someone explains that they are done with something or someone at the end of their sentence. 무언가 누군가가 어떤 것을 설명할 때인데요. 어떤 것을 설명할 때냐면 그들이 무언가나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맨 끝에 붙이는 말입니다. I don't care what anyone says. I'm fabulous. Period. 나는 누군가가 어떤 누군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아. I'm fabulous. 나는 훌륭해. Period. 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please의 의미가 있다는 거 알겠나요? Please. 여기 SE를 Z로 생각해서 please라고 한 거네요. 제발 부디 좀. Can I have some money, please? 나돈좀 가질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No, 아니라고 하는 거죠. POV. 여기 POV는 우리가 노래 제목으로도 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POV 있었죠? 관점. 이라는 뜻의 point of view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From my point of view, it looks great. 내 관점에서는 그거 정말 훌륭하게 보이던데? 이런 뜻이죠. 마지막 단어는 PPL인데요. 사람들이란 뜻이고 people입니다. There's a lot of people in this school. 이 학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라는 뜻이죠. 참고로 원래는 are을 써야 하는데 이렇게 채팅상에서 문법에 맞지 않게 쓰는 경우도 있네요.
이렇게 오늘의 슬랭 수업이 끝났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Thank you so much.